자, BTV 전주방송 시청률에 대한 욕구가 가득한 우리 시사 예능 정보 이제 교양 프로그램까지 점유가경 1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함께 있고요. 우리 청경석 전북일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수민 아나운서 네,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청경석 기자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 자기 잘렸냐고. 아, 예. 제가 작가에게 작가님께 여쭤봤었는데. 네. 그때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네. 해주시더라고요. 어머, 우린 식구라고. 어머. 그런 것 같아요. 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요즘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아, 그 얘기 하시려고요? 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그래서 필라테스를 안 하는구나. 예, 필라테스를 그렇죠. 여자친구랑 맞아, 같이 한다고 해서 한 번 들었었어요. 제가 진짜 네, 지금 울어도 되나요? 네, 돼요, 돼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꼭 헤어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또 나중에 아. 다시 만나. 이정민, 김혜지 기자 같이 네. 아. 또 다시 결혼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유, 실명이 아. 너무 난무한데요. 괜찮으시죠? 아, 편집해 주실 거니까. 슬프네요. 네. 자, 오늘의 토크는 키워드는 이제 언어, 품격, 역할, 행동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언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라는 게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을 담아내는 그릇 또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 언어 하면 우리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 저는 일단 그 아준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나운서 준비생인 아, 네. 그 시절부터 갑자기 뭔가 아, 나는 이제 좀 말을 잘 해야겠다 이런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톡이나 메신저 할 때도 되게 그 띄어쓰기를 열심히 챙기는 편인데 그래서 저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한다거나 연락을 좀 하게 되면 제가 너무 띄어쓰기를 철저하게 지키니까 조금 부담이 정없어 보이죠. 느껴지기도 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주변에 이제 저는 봤는데 요즘에는 이걸 보냈던 걸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보냈던 거 삭제하고 다시 고쳐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소개팅도 하시는군요. 아예 했었죠. 했었죠. 아. 네, 과거형. 그러니까 너무 그 요즘 그 SNS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너무 정형화되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춤법도 좀 틀려주고 문꾼들여줘야 좀 귀엽기도 하고 살가운 아, 느낌도 그래요? 있고. 그래요? 그게 귀엽나요? 맞춤법 틀리는 게? 약간 귀엽게 틀리는 게 있죠. 아, 그러니까 얘가 몰라서 틀리는 것과 네. 아는데 잘못 누른 것과 맞아 같은 거 할 때 아~ 지읒 빼고 맞아라고 이런 아~ 거는 그냥 귀여운데 근데 이거 맞춤법 얘 모르는 것 같은데라는 맞춤법이 있어요. 이제. 아, 근데 띄어쓰기 다 지키고 맞춤법 다 지켜도 귀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귀여우면 이게 같은 맞아여도 누가 보냈냐에 따라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말에 그래서 맞아라고 썼지만 이제 귀여울 수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걸로. 아, 그럼요. 그 사람의 품기는 이따가 얘기할 거겠지만 품격에 따라 다른 걸로. 근데 저는 제가 쓰는 건 남이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보낼 때는 저도 여러 번 확인하고 틀리면 꼭 그 틀린 부분만 다시 보내요. 혹시 이렇게 별표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를 만약에 그랬어라고 하면 렛만 렛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만 좀 해라. 근데 그걸 안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해요. 이제 불편하지만 내만 불편하니 너의 눈 불편하는 게 좀 낫지 않겠니? 하면서 그냥 꼭 수정해서 보내요.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의도적으로 틀렸을 때는 뭐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밑에다가 한 줄 더 똑같이 쓰죠. 다시. 그랬어.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자를 보낸 건 표현의 한 방법인데 네. 표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무늬와 결을 굉장히 다채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 언어에. 표현이라는 게 뭐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나운서나 특히 이제 우리도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다른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나눌 때 조금씩은 신경을 쓰는 게 또 사실이긴 한데 정제돼서 또 많이 좀 틀리기도 해요. 틀려도 괜찮죠. 우리가 직업상으로 틀리지 않는 그거면 괜찮죠. 되는 건데. 네, 근데 약간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고치고 싶은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얼른 고쳐서 보내버리죠, 그냥. 친구들 틀린 것도 지적해요?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저도 네. 그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재수없어서 네 재수없으니까 네. 나는 계속 맞춰서 보내.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언어가 또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잖아요. 흐름이 있는 거고 또 MZ 세대들의 어떤 언어들이 굉장히 줄임말.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건데 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저한테 그렇게 막 줄임말로. 오늘도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는 또 공부하고 또 재미 아니 공부는 아닌데 재밌더라고요. 하셨어요. 어, 맞춘다 안 맞춘다. 오늘 한번 점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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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해추라니. 저녁 메뉴 추천. 선배님. 컨닝을 너무 하시네요.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스불제. 네. 네. 어? 스불제. 스불제? 네. 스불제? 그거 모르겠다. 후불제는 아는데. 스불제. 스가 뭐예요? 뭐에 시작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스스로? 네. 모르겠다. 와, 스스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래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일을 너무 많이 키웠어. 수불제야 아~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쓰는지는 진짜 모르겠고 다음에 선배 이제 쓰시겠네요.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도 야 이거 수불제야 그럼 그게 뭐야?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아 별다줄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별다줄 별걸다줄 그런 거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막 삼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 삼귀다. 네. 어? 아, 그래요? 사랑 전에 뭐 일랑이랑 삼랑 사랑보다 더 큰 오랑이랑 일랑이랑 아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네. X세대 용어였나 이거. 진짜로 있었어요? 아세요? 있었어요. 아, 일랑이랑?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있었어. 약간 이건 화석화된 문 언어인가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약간 네. 문자 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문자 텍스트로 귀엽게 막 보낼 때. 우린 이랑 하는 사이야, 이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랑을 넘어서면 이제 오랑하고. 아! 저 오춘기는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 맥락들이었던 네.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가 잦아지는 거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심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렇죠. 국정 영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또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최근에 가장 논란됐던 거죠.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문자 국회에서 네. 문자 네네. 하는 거. 그 다 알거든요. 의원들도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꺼내면 그 카메라가 어느 카메라에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제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였으니까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이제 일부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공개를 했을 수도 있다. 했을 것이다라는 네.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건 자체로 지금 집권 여당 자체가 네. 내홍을 겪고 있고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 말로 까먹는 정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 정치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말이 굉장히 또 큰 그렇죠. 효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일례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낳은 최고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 이제 정동영 네.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2004년 그 열린우리당 뭐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60, 70대 어르신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집에서 계시는 게 아무래도 뭐 정치 발전에 좀 더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맥락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 이걸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그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네. 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언론들이 플레이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청년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젊은 층들이 어르신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미래 세대를 결정하는 건 어차피 투표니까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 서사를 끊어버리고 그 부분만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한 거죠. 소름 돋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게 선배님 하신 말씀이랑 네. 같은 맥락인데 느낌이 너무 확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맥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맥락이 진짜 중요하죠. 그 서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라는 게 결국엔 또 한번 뱉어지면 그러니까요. 담을 수가 없죠. 그 정동영 의장 치면 노인 폄하 발언이 지금 20년 그렇죠.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도 뜨잖아요. 가장 큰 키워드가 됐죠. 그 사람한테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코로나 이후에 그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지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입술 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입술 보면서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입술이 안 보이니까. 어릴 때는 약간 엄마가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흉내내는 걸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워졌고 태어나자마자 또 마스크 쓰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도 어린애들이 마스크 쓰는 얼굴만 보니까 그리고 표정도 조금 없대요. 아, 그렇죠. 전 이거 보고 좀 슬펐어요. 표정이 애들이 없다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뭐 기쁠 때 이런 표정을 집에서만 보니까 그것도 엄마 주로 보육의 대상자는 엄마니까 그런 거 보고 조금 슬펐는데 그래서 언어 치료 이게 또 요즘에 뜨고 있어요. 그 언어 장애를 가진 애들이 2017년에 비해서 30%가 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이 마스크 안에서 우리도 가끔은 이게 맞아요. 편하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 내 표정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애들은 그걸 못 봤을 때 입 모양을 못 봤을 때 이 사람이 웃는 건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배우고 발달해야 될 맞아요.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최근에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자폐 증상을 가진 친구들이 상대방의 그 표정을 읽질 못한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표정에 따라서 그걸 해놓고 이거를 이제 보고 읽게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투명 마스크가 있죠. 네, 전북교육청에서 이제 투명 마스크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TV 예능 같은 걸 보면 예능에서도 이렇게 그 투명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보면은 예능은 또 웃겨야 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프로다 보니까 표정이랑 또 전염이 되는 거라 맞아요. 좋아 보였어 훨씬. 그 예능 말씀하셨는데 관객을 비출 때 그 전에는 마스크를 가리니까 관객들이 웃어도 사실은 관객을 비췄을 때 안 웃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마스크 안에서 웃고 있으니까 같이 웃긴 거예요. 리액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힘들지만 다 수작업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아 마스크를 그건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 그렇겠네. 이제 공장에서 그러겠네요. 만들겠죠. 수작업으로 다 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필름, OHP 필름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타이밍에 하필 이제 뭐 만 5세 입학 말도 못하는 있었잖아요. 유독 발달도 더 느리고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1, 2년 있다가 마스크 쓴 애들한테 가뜩이나 엄마들은 지금 애들이 말이 느리고 뭐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느리다고 해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 뭐 언어 치료도 시키고 키 성장하는 주사도 맞추고 지금 1세에서 7세까지의 교육열이 엄청 높대요. 근데 벌써 5세부터 학교를 보낸다는 건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나가 저는 가장 궁금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부모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는 뭐 생산 연령이 하향화되고 뭐 자꾸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학습에 필요한 아이들의 그 연령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전두엽 자체가 저기 물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이 아이들은 말랑말랑하다고. 그런 애들한테 그냥 현실을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아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또 주변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다섯 살이면 진짜 그렇게 어린 거야? 라고 했더니 7살도 어려. 어려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또 달라요.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그 인지적으로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런 거 있는데 그 사회생활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1학년 때 걸어서 학교 다녔거든요. 요즘 애들은 걸어서 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래요?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니지. 아. 저도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주변에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지금 있고 유치원 교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 한두 살 차이가 지금은 저희가 뭐 한두 살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맞아요. 게 없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큰 차이고 또 사실 그렇게 전공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중등 교육과 초등 교육과 또 유치원 다 따로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품격 가겠습니다. 자, 품격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키워드인 언어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품격에서의 품자 어떻게 쓰는지 알죠? 네. 네모가 세 개 있어요. 입구자 세 개. 입구자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그 품격을 좌우하는 어떤 하나의 뭐 모습이다라는 것이지 뭐 한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언어에도 있죠. 네, 일단 말씀하신 그 말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그 진짜 어떤 말을 하느냐도 그렇지만 목소리, 뭐 목소리. 어투, 억양, 네, 억양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결국에 또 돌아오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는 뭔가 외적으로 봤을 때 옷을 어떻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옷을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그리고 옷 관리도 항상 깔끔하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건 솔직히 어렵죠. 어렵죠. 오래 사귀어도 잘 모르는데 일단 맞아요. 첫인상은 외모 분위기죠. 그리고 그렇죠. 말을 잘못하면 또 괜히 또 말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찾아주시잖아요. 그 최근에 그 우리 장윤미 아나운서가 준비한 거 있죠? 제가요? 그 도우회. 도우회. 이것도 품격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품격이라는 게 그 사소한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 그게 그쵸? 이제 종합되면 이제 품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근데 실수랑 그 직업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반은 있잖아요. 뭐 아나운서한테 아나운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면 아나운서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해? 할 때 품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요. 저는 약간 반전 매력이 있던데. 아 그래요?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뉴스에서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일할 때. 아 일할 때.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죠. 그렇죠. 집에서는 자유로워야 되니까. 네, 전북도 의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의원실에서 담배 피운다고 환풍기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또 그 직원들이 환풍기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전체 다 설치를 할 방안을 또 고려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MBC 전국 뉴스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없던 일이 됐어요. 그래야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좀 뻔뻔한 전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공공장소 그 원래 청사는 다 금융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모두 금융교육이죠. 네. 근데 그거를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찍힌 이번에 사람. 찍힌 분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아 이제. 네. 저는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리 댓글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안 끝나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담배를 이제 공공청사에서 피우는 경우에는 이건 불법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몰래 피우든지 직원들 오면 빨리 담배를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뻔뻔스럽게 요구했다는 환풍기를 설치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래도 뻔뻔한 거죠. 그렇죠. 네. 아 저기 뭐야 의원의 실내 공기의 지위 조금 안 좋으니 환풍기를 설치해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모르죠. 또. 모를 수 있었는데 담배 때문에 환풍기를 설치해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뻔뻔한 거고 이제 품격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을 못하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거짓말을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그거 자체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직원들한테도 갑질이죠. 갑질을 한 거죠.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의원이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조금이라도 눈치를 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좀 미안한데 담배 조금만 필게라고 만약에 그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으면 공무원도 좀 이해했을 것 같은데. 자네도 담배를 혹시 태우나?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양해를 구했다거나 미안한데라고 했다거나 하면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뭔가에 없었기 결여.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된 게 아닐까. 그동안에도 있었겠죠.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지방 의원의 품격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우리 개개인 한 명이지만 분명히 역할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도승민 아나운서는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딸의 역할을 하겠죠. 네, 딸 역할을 하고 뭐 직장에서는 또 아나운서로서 역할을 하고 네 등등. 약간 이제 지쳤나? 약간 정신 차려야지. 선배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 자식. 또 뭐 회사에서는 조직원의 구성원, 그쵸. 또 선배, 후배, 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만의 역할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남편 역할은 남편 역할도 있고 좀 어떠세요? 네?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역할이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줄이는 게 좋은 건지 그런데 그 역할이라는 게 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 역할에 또 맞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 또 역할에 맞는 또 품격들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그러면은 내가 맡은 역할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어디에서는 조금 인싸가 돼야 되고 어디서 조금 팔로워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몇 가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언니, 큰 언니, 동생이 여동생 둘이 그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언니 역할을 이제까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첫째 딸 장녀로서 역할보다는 뭔가 언니로서 동생 두 명을 그들이 나를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니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역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뭐 하자고 하면 예스 하는 편이어서 저 별로 분란 일어나는 거 싫거든요. 그냥 하자고 하면 오케이 예스. 오카니까. 우리 기자님은 오카니까. 최근에 역할 하나가 사라지신 건가요? 아. 그렇네요.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아, 네네네. 또 다른 다시 역할을. 또 다른 역할을 위해서. 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끝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역할을 이야기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주,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폭우가 비 많이 오죠. 지금 얼마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지금 시기가 8월 11일이거든요. 지금 녹화 시기가. 네. 지금 군산은 굉장히 또 폭우가 지금 날려놨고 지금 어제 그제 했을 때는 뭐 서울에서는 경기지방 수도권은 폭우로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뭐 폰트롤 타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자신의 서초동 자택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로 지시했다. 전화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대통령의 역할, 그러니까 세월호 때 대통령 역할, 그 다음에 여러 뭐 사회적 재난 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역할, 리더의 역할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지금? 뭔가 퇴근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퇴근? 폭우? 이렇게 해봤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그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먼저 자기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취지 자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뭐 그런 의미로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 보면은 그런 걸 전혀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모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전화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고 또 각 부처별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이유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전화로만 지시를 하셨다는 거는 문제가 좀 크죠. 이후에 나온 해명 같은 것도 좀 논란을 키운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비 내리면 대통령은 퇴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분노는 더 커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찍은 사진으로 뉴스를 만들었죠. 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진짜 좀 아니 타이밍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에 맞아요. 그런 일이 만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계속 맞아요. 타이밍이 잘못된 거네. 곧장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에 맞춰서 그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러면 충분한 학습이 또 필요했던 거라고 봐요. 많이 생각을 또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역할이라는 게 참 다음 이제 키워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자, 아까 역할에 맞는 어떤 행동들.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을 때
그럼 기존에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뭐 대통령들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네. 위기 상황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뭐 국민들을 안심시켜 준다거나 뭐 지금 사태를 빠르게 어떻게 해야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보고 잘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우리가 2015년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줬던 그 대통령의 역할. 결국 이것 때문에 촛불이 그렇죠. 일어났던 거고 정권이 네. 바뀌었던 거고.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물난리가 났으면 가장 발빠르게 좀 대처해서 목소리를 어떻게 좀 크게 냈으면 지금 대통령의 이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됐을 수 네. 있다. 그거를 비서실에서도 못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결국엔 네. 각자 부여받던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 그럼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죠. 네. 역할에 맞는 행동을 못한 거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아,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후배 역할을 하다가 후배 역할로서 행동을 하다가 차츰차츰 뭐 연차가 쌓이면서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선배 역할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배들 대하기는 좀 편한데 후배들 대하기가 더 훨씬 어려워요. 이것도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선배, 후배의 개념 자체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우리 SK의 회사 같은 경우도 네. 직급이 없어요. 뭐 선배, 그냥 선배, 후배는 먼저 들어온 순서긴 한데 M1, M2라고 해가지고 뭐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내부에서는 선후배가 있긴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선배로서의 역할 예전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하고 나를 따르라 이건 또 맞지 않는 행동들인 거고 맞지 않죠 현재로서 후배라고 항상 맨날 아양만 떨면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것도 못된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 어떤 고민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효율성 극대화라는 것과 또 어느 정도 충돌이 되고 있는 맞아요. 시점이 있지 않나. 또 과도기 아닌가요? 항상 과도기. 네, 과도기예요. 그렇죠. 항상 네.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이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내가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먼저 끌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역할을 잘 재정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박원기 기자님이 이끌고 가는 거다. 그러면은 질문하면 우리가 좀 답변을 하고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좀 이끌어 가라고 하면 네네. 또 이끌어 가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아까 식으로 아까 같이 말이 좀 끝나고 공백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좋은데 네. 항상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죄송한데 나이 많은 사람 예. 선배 나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있죠. 눈치도 보여지고 솔직한 얘기로. 네. 그리고 좀 편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네.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결정. 결정.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정을 내리면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배들이나 리더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아까도 네. 말씀했던 것처럼 결정엔 또 책임과 그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참 막막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개인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후배들도 언제까지나 후배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선배로 올라가셔서 많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공부를 안 하면 결국에는 놓고 가요. 이제 회사는 조직은. 조직은? 네. 절대 놓침받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이번 키워드 행동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동과 결부처럼 루틴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거든요. 우리 도수민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네, 제 네.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좀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걸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단조롭고 안 좋은 단어, 뭐 하기 싫은데 기계적인,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갓생살기 이런 유행도 있고 뭐 불첼 주간일기라고 이제 블로그에 자기가 뭘 했는지 일주일 동안 블로그에 다 쓰는 거예요. 이런 뭔가 자기 루틴과 이런 걸 공유하고 쓰고 이런 것들 유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루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본인의 루틴이 있으신지
욕?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네. 이사를 하고 나서 생긴 루틴은 있어요. 아침에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부터. 맞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면 침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제가 향을 좋아하는데 인센스 스틱을 하나씩 켭니다. 진짜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라는 진짜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향수신 건지? 아 저요? 네. 아, 저도 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향수도 좀 네, 많이. 아 향이 나요? 사고. 네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났었고 여기서도 아. 계속 뭔가 우디 향인가 뭐 어쨌든 향수를 좋아해서. 네. 진짜 아침에 하면서 명상을 살짝. 명상은 안 하는데 그냥 켜놓고 이제 할 일을 네. 하는데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하니까. 근데 그 아침에 이불 정리하는 게 굉장히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게 기분이에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로 영상이. 그 미 해군 사령관인가 참모총장이 그 해병 사관생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이불을 정리하는 것,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대에서 정리를 그렇죠. 하는 게 예. 어디에 탄약이 있고 뭐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유사시에 빨리빨리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각 잡힌 생활을 준비하는 것, 구도 정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저도 강조를 합니다. 아. 이불 정리하는 것. 그 잘 따르나요? 아줌님들은? 어제 혼났어요. 아. 집에 들어갔더니 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지. 오늘 저녁에 혼나자. 아. 들어오자마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오 역시 아버지 역할 잘하고 계시군요. 아까 그 비 온 거 얘기해서 그런데 뭔가 폭우 때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우 때 뭔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어제 기사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폭우 때? 네. 전신주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우선 가장 큰 거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외출을 하죠. 자제하는 거죠. 네. 또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네. 만약에 물이 차면 바로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고. 외출을 근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강에 물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구경 가신 적 없으세요? 구경 가죠. 그쵸? 네. 그것도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한 행동이긴 하죠. 근데 보고 싶어요. 네. 보고 그래서 싶죠. 흔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얼른 찍고 또 찍는 게 이게 또 그거여서 얼른 찍고 이제 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거 봐, 큰일 났어 이런 거. 사진들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차 안에 있다가 물이 넘치면 봤어요. 차 위에 올라가 계셨던 분 보셨어요? 완전 이슈 됐잖아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게. 그리고 차에 안에 있을 때, 차에 안에 있을 때는 또 물 맞아. 열기가 힘드니까. 네, 열기가 힘드니까. 수압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한 그. 그거 누가 찍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상대편에서 찍은 그 사진이 네. 있던데. 그게 다 영화 포스터로 막 만들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강남. 아빠 꼭 돌아갈게. 막 그렇게 카피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아빠 꼭 돌아갈게.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침수차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침수됐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궁금한 게 좀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걸 보고 아 당분간 진짜 중고차는 구매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차가 있으신 분들은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되죠. 보험도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바뀐 걸로는 알고 맞아요.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네. 이게 그 보상을 그래도 일정 부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난리가 났다고. 네, 지금 난리 났어요. 보상 해줄 만한 또 외제차가 또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는 이제 외제차나 차 침수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반지하 사시던 분들. 그렇죠. 그 뭐 외신에서는 뭐 기생충의 네. 어떤 영화가 현실화됐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셨죠. 네, 그 네. 자매 뭐 이렇게 세 분이 한 번에 그냥 네.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압 때문에 문을 못 열어서 못 나왔다고. 네네네. 네. 안에서. 그래서 무릎이 넘어가면 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해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뭐 경찰도 4분 만에 출동을 했다고 네.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서울 하면 뭐 인구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네. 뭐 4분의 1이 다 있다고 하고 그렇게 부자들도 많고 외제차도 많이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게 또 소외된 지역에서 이번 사건 사고 이번 사고와 같이 사건과 같이 모습 재난과 같이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손길을 못 받는 분들이 또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행정의 행동, 정치의 행동들. 지금 그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묻히는 감이 있지만 재난은 가장 가난한 곳부터 찾아오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행정이 좀 생각하고 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매번 나올 때마다 하는 건데 저는 가장 제가 가장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서 열받는 게 뭐냐면 치수 정책이거든요. 치수 정책. 물 부족 국가는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뭐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물면 또 짝짝 갈라지고 조금만 비 오면 그 물들 그렇죠. 다 그냥 또 바다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예전에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전주천 정비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 물탱크를 몇 곳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김승수 시장 시절에. 네. 근데 전 서울도 이번엔 뭐 일본에서 도쿄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항상 또 정권 바뀌면 이렇게 묻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뭐 지우기 하지 말고 좋은 정책이 좋은 정책은 끝까지 좀 네. 이어지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뭐 표세준 씨 네. 뭐 아름다운 행동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아 국방TV PD예요? 네. 그건 또 몰랐어요. 네. 그 고립된 운전자를 구한 용감한 시민이라고 나왔는데요. 여성을 구한 뒤 사라진 남성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또 PD시라고 하네요. 또 어렸을 때 유소년 수영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가는데 좀 용이했다. 아무나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영 선수셨구나. 또 그리고 강남에서 한 남자분이 이제 배수관에 쓰레기가 많이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데 그걸 이제 맨손으로 여셔가지고 물이 뭐 엄청 빠르게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제가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재작년에 네.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그때 그 시내 갱리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아 이런 상황이 벌처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배수 물이 이렇게 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배수구가 막 막혀있는 거야. 낙엽이나 이런 것들로 네. 그거를 우산을 벗고 내가 막 다 치웠지. 아무도 치우면서 안 치웠어요? 아, 아무도 안 치우고 있는데 제가 뭘 치우면서 물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치웠죠. 누가 보고 누군가, 찍어라? 누군가 사진을 좀 찍어주기를. 사진 찍어줘. 이러면서. 안타깝다. 아무도 안 찍었나요? 아무도 안 찍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슈퍼맨이 있었는데. 네. 전주 슈퍼맨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지나가. 근데 이제 또 SK 뭐 기자 이렇게 딱 나오면 품격이 올라가는 건데. 뭐 당연히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죠. 아, 이미 그런... 그걸 열면서 그런 상상까지 다 하신 거군요. 그럼요. 아. 아, 처음에는 생각 안 했는데 네. 차들이 옆에 이제 서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있겠지 하면서 막 비를 맞으며 치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수영을 해서 도와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이긴 한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또 수영도 못하는데 섣부른 용기를 부렸다가 안 되죠. 네. 이런 사람이 또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용기 있는 행동들 그리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용기를 또 하시면 사회 또 아름다운 행동들로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회자가 되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최근에 그 역대급 폭우 또 재난 상황 이거는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폭우는 아니더라도 매년 재난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네. 때마다 우리가 여러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자연 재난은 기후 위기와 네. 항상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저랑 우리 장남유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작은 것부터 이제 우리가 뭐 기후 위기 이야기하는데 둔감해지잖아요. 너무 둔감하죠. 네, 둔감해지고 현실적으로 안 하다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것부터 어떤 실천들을 해 나간다면. 조금은 이제 늦춰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막걸리 함께한 소감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청여석 기자 잘리지 않았으니까 네. 오랜만에 와서 좀 낯설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키워드처럼 품격 갖추는 네,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장님이 아나운서. 갑자기 마지막에 했던 멘트 때문에 생각나는 건데 그 지속가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정말 지속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방금 생각을 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승민 씨. 네, 저는 오늘 이 막걸리라는 이름이 막 걸러낸 이슈로 보는 토크라는 거를 뒤늦게 좀 알게 됐는데 네, 그만큼 이제 좀 막 걸러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기회 만들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도 텐션 높여서 아, 더요? 오늘 조금 힘들어하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좀 피곤하네요. 네. 자, 언위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은 마음의 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말을 하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귀에 또 몸으로 또 스며든대요. 결국 말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말 속에서는 또 그 개개인의 또 품격이 드러나는 거고 그 품격을 또 결정짓는 거는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각자 역할에 맞는 품격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오늘 멘트 준비하신 건가요?